뚜뚜루뚜 개주견요! 안녕하세요, 귤킴입니다. 저는 오늘 구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나! 생년 우리를 밝혀주세요. 네, 저는 1997년 1월 25일. 빠른이네요, 빠른. 네, 빠른이에요. 근데 왜 처음에 97이라고? 왔어! 세럼이다. 구찌죠. 저 22살 이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저를 제치고, 제가 이 97년 친구들과 친구를 맺게 됐어요. 뭐라고 안 제치는 거지, 처음에? 짝꿍에서. 처음에 제가 진화를 처음 본게 우인이 빡쳐였는데, 그렇게 예뻤답니다. 그리고 진아가 딱 들어왔는데 제 옆에 제 옆자리에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진아가 옆에 앉아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되게 앉아도 돼요. 그래서 얘는 되게 친화력이 좋은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했는데 아니었어. 굉장히 낯을 많이 가렸는데 저한테 용기를 냈다고. 진아가 쳤지 괜찮아? 뼈 괜찮아? 다른 구치 명지. 네. 안녕. 방금 들어온 안녕. 명지. 명지입니다. 명지는 Hi. 저랑 얼마 전에 라이브도 한번 같이 했어요. 그럼. 그러면서 우리 둘의 케미를 확인했죠. 그래서 저희가 약간 초딩 케미로 제일 멋진 곳에 알려졌더라고요. 저희가 요새 핫하고 있어. 핫하죠. 티격태격 좀 많이 하긴 해요. 핫하죠. 근데 그건 다 애정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나 솔직히 애정이 있으니까 티격태격도 하는 거야. 그럼. 나 싫으면 무관심이라고. 미안해. 예진아 뭐라고 하기 장난 아니네. 왜 그래. 명지씨 생년월일을 밝혀주세요. 저는 1997년 10월 9일입니다. 아무도 모르시네. 저도 구칠즈라는 거. 왜 아무도 몰라요? 더 나이가 많게 보나요 사람들이? 살짝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괜찮아요. 해봤는데. 그럼 명지랑 제일 느린 것 같은데. 아니구나. 내가 12월이야. 제일 느리구나. 명지가 어렸을 때, 내가 막내야. 구칠즈 막내. 구칠즈 막내. 그래서 두 번째. 명지가 막내? 아니야. 그래? 장교를 막내. 시어보다 느린 사람 있어? 시야? 10월. 난 9월. 나 1월. 나 5. 오, 첫째. 진아 첫째. 너가 1. 것 같은데. 우리가 제일. 그니까, 너만 저는 17이었던 것 같아. 새롬새롬. 반주반주개주견이야. 네, 이렇게 유행어를 탄생시킨. 네, 안녕하세요. 구칠즈의 맏언니. 아니거든, 진아가 맏언니. 아니야, 얘가 맏언니. 아니야, 이세룡이 맏언니. 아, 진짜? 7일에. 나 25일. 1월 7일? 응. 아, 너 24살이야. 나 굉장한 맏언니야. 아니, 세롬이네. 근데 그럴만해. 나이 논란이 있어. 왜냐면 어디 가서는 22살이라고 하고 어딜 가서는 21살이라고 하고 이야. 확실히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 족보 꼬임의 시작. 네, 족보 맞아. 브레이커. 저는 98년생부터 95년생까지 친구가 엄청나게 친구가 많아요. 내가 너 첫인상을 말하고 싶은데 오. 진짜 완전 새침대기. 진짜 새침대기. 나한테 말을 안 거는 거야. 아니 내가 왜 말을 걸어야 돼? 나를 막 무시하는 거야. 그치? 그치? 너도 느꼈어? 너도 느꼈어? 근데 나도 살짝 느꼈어. 그치? 얘들 다 느꼈어. 말을 잘 안 듣고 다 느꼈지 얘들아. 그냥 웃음으로 너. 아 맞아. 근데 되게 막 내가 막 그랬던 이유가 낯을 너무 많이 가려서 대답 낯을 진짜 너무 심하게 가려서 대답조차 제대로 못하고 그냥 아 이러면서 약간 뻘쭘해가지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막 이러면 웃으면서 맨날 그냥 그랬대 그랬대 안돼요 괜찮아 우리 그랬대. 처음에 봤을 때 진짜 삐 근데 구칠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하영이만 말을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구칠 배은영, 배장군, 배반장, 배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뭐야? 구칠 머리를 밝혀주세요. 저는 딱 중심이네, 중간이네. 아, 5월. 5월 24일. 자기 입으로 자기가 중심이라고. 아니, 뭐냐면 나는 섹터가 중심. 나는 대장군이다. 내가 너넨 기억을 해야 돼. 내가 눈빛을 계속 쐈었어. 우리한테? 이게 너랑 영주언니랑 앉아있고 둘이가 앉아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귀가 열려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쟤네 셋은 구칠이구나 이래가지고 얘네 셋 계속 진짜? 귀엽지? 나도 구칠. 아 진짜? 서명이한테도 계속 나 구칠이야. 얘네 보면서 장기를 보면서 그랬나? 그랬는데 장기리가 그레이저 그냥 스쳐 지나갔어. 아 지나갔어? 진짜? 지나갔어. 내가 언제 그랬냐? 진짜 이렇게 나 이렇게 보고 하다 여기 유진아 있었거든?
이랬어. 야, 멈추지 마. 말하지 마. 소리하지 마. 와우, 센 언니다. 와우. 야, 나 진짜 센 언니. 근데 아니지. 진짜 아까 제시. 저희가 밥 먹을 때 얘기했나? 밥 먹을 때. 첫날에 밥 먹으면서 같이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이 친구랑. 그래서 밥 먹다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때 누가 얘기하니? 야! 유성이라면 이해 가능. 아, 맞아. 유성이라면 이해 가능. 내가 딱 중간이었거든? 내가 20번째인가 21번째인가 그랬을 거야. 딱 들어갔는데 네 이거 목걸이밖에 안 보였어. 진짜. 내가 보이지 않았다? 아니. 내 목걸이밖에 아니, 관심이 없었다? 아니. 예뻐서 보니까 우리가 말귀를 잘 알아들어. 아유, 정말. 맞아. 귤이 첫인상 완전 귀엽고 완전 귀엽고요. 첫인상이 갑자기 생각난 게 진짜 예쁘고 웃는 거 보고 진짜로 맞아, 심장이 맞아, 진짜 맞아. 웃는 거 웃는 게 너무 당했어. 웃는 건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나를 장난이 아니야. 나를 보고 완전 이렇게 환하게 씩 웃는데 진짜 약간 순정만아 그런 느낌이었는데 딱 일어나니까 키도 엄청 기럭지도 엄청 길고 일단 그래서 생각보다 키 크다 키 되게 기럭지 길다 이랬는데 근데 딱 말을 딱 꺼내니까 말 진짜 말 딱 꺼내자마자 생긴 거랑 진짜 다르다. 엄청 절절한데? 조용해가지고 지금 시작. 다음 같이 이유정. 안녕하세요. 사영아 너 했어? 생년월일을 아니요? 밝혀주세요. 사영이 맞죠? 저는 97년생 2월 26일입니다. 너도 빠른이네? 응. 근데 21살이라고 그랬어? 나 방송할 때 21살로 했어. 아 계속? 응. 아 진짜? 어. 그래서 나 친구 95부터 98까지 있어. 나도. 이 너무 자식들. 너는 내 첫인상 어땠어? 덜덜덜 우리 교리 언니 무서워. 첫인상이 기억이 나지 않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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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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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생각났어. 그때만 생각하나? 이런이나 너한테. 여기 신난다. 어땠는데? 응? 너무 무서웠어? 아니 내가 왜 처음에 되게 말을 많이 걸었어요. 저는 친구들 너무 맞아. 좋아해가지고 막 97인 사람 맞아, 맞아. 막 이러고 막 찾아다녔는데 막 97인 사람 이랬는데 옆에 다들 97인 친구들이 다 수줍게 아 이러는데 아. 규리 혼자 안개답다 진짜. 아 맞다. 눈물이 자꾸 나. 이거 대문자야. 와 나 진짜 이정도야. 호당 때마다 호당 때마다. 아 그 대문자. 나 맞아. 프로 방송이라니까. 안돼 안돼. 진짜 그냥 지금이랑 똑같아. 아 저진상이? 진짜 지금이랑 지금 제가 유정을 생각하는 거랑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좋다는 거야, 싫다는 완전, 거야. 그것만 완전. 딱 얘기해. 지금 더듬 좋아, 좋아, 좋아. 치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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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이는 생년월일을 밝혀주세요. 1977년. 우리 아버지 아니니? 말바꿈아 여기서도 나오네. 하영이, 난 하영이 첫인상 기억나. 하영이가 완전 들어와서 그 웃을 때 약간 코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21살 완전 느리게 그것도 21살 말바보 막 이렇게 그때도 말 말 엄청 느렸어. 아니야 그때는 지금보다 똑똑해 보였어. 되게 여긴가 진짜인가 헷갈린다. 21살 뭐 송아임이도 하는데 너무 애기 같은 거여서 난 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저희랑 동갑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엄청 그리고 앞머리가 너무 예뻤어. 아, 되게 잘 어울린다 생각했어. 맞아. 맞아. 그때 이거보다 조금 더 짧았던 것 같아. 더 짧았어. 맨 처음 귤이랑 처음 이야기 해본 게 그 교실에서 그 저 밥 먹을 때. 맞아. 그때 기타를 들고 제 자기소개 하러 가려고 자기소개 영상 찍으러. 영상을 찍으러. 기타를 치러. 빨리 얘기하고 싶어. 자기소개 영상을 찍으려고 기타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때. 규리가 딱 이렇게 걸었는데 저는 와 이 의리들 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 규리 딱 보고 아 되게 뭔가 전지현 느낌이 났어. 에? 너 나 욕먹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난 그 블랙핑크의 아니야 그러지 마 전지현 아 진짜 그걸 어떻게 해 선생님 선배님의 느낌이 났어요. 나 너한테 말하지 않았어? 아니 말 안 했는데 아니야 누구한테 말한 적 있어요 내가 나 큰일 났어 처음 들어봐. 나 뭔가 그
엽기적인 그녀? 아, 엽기적인 그녀 약간 느낌이 아~ 비슷해요. 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럼 다음 97, 마지막 97입니다. 송이. 아니요. 지금 97들이 다 소개를 하고 나갔어요. 규리, 제 소개를 하는 거 아니면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부터 말해주세요. 생년월일은 97년 2월 10입니다. 어? 2월 10? 응. 너도 빠른이야? 응. 아 진짜 처음 알았어. 97년, 97일즈 중에서 빠른이 거의 4명? 응. 맞아. 8명 있는데 4명이 빠른? 빠른이에요. 빠른, 아, 진짜. 빠른, 빠른, 빠른. 그래서 소명이는 나 첫인상 어땠어? 16일? 응. 되게 둥글둥글하게 귀엽게 근데 뭔가 이렇게 뭔가 아 진짜 뭔가 뭔가 진짜 순수하게 웃는 어, 진짜 확 펴가지고 아, 애기 같았어. 응 맞아. 아 진짜? 응. 나 몇 살로 생각했어?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 응 맞아. 나 딱 들어왔을 때 진아랑 너랑 앉아있었는데 응 맞아. 되게 진짜 이쁘고 귀엽게 생긴 애가 두 명이 뭔가 이러고 있는데 뭔가 진아는 진짜 뭔가 이런 거 있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소명이는 나는 너 초생은 어땠냐면 수지 선배님 뵙고 생각했어. 진짜로? 어 진짜. 그래서 너랑 나랑 얘기했었잖아 지난해. 기억나? 기억나? 소명이 막 들어와서 이렇게 볼살이 예쁘다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쌍꺼풀 없는 수지가 수지 맞아. 선배님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귀여워. 너? 그지 예뻐. 친하잖아 우리. 안 친해. 엄청 친해. 엄청 친해. 태양이랑 저는 이름도 정말 귀여워요. 생긴 건 이래요? 정말 애기 같아요. 귀여워. 저는 좀 처음에 조금 먹었던 게 원이랑 유빈이보다 동생이라고. 그니까요. 원이랑 유빈이보다 동생이라는 게 죽순이 언니가 진짜 여러분 저 자꾸 죽순이라 그래요. 개죽인데 진짜 오래 나 진짜 죽순인 줄 아신다고. 죽순이에요. 죽순이. 뭔가 마무리로 아 후칠들 뭐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없을까? 바쁘 해요 바쁘. 그치, 지금 다 나갔어. 응. 얘가 나갔어. 왔잖아. 은서도 왔네. 공공즈. 공공즈. 공공즈 만들어. 몇 명이야, 공공즈? 네 명이야. 저희 구칠즈. 나경이, 은서, 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예쁘게. 네. 키워주세요.